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게 된 17학번 한의과대학 최소연입니다. 먼저 한의사 국가고시 수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수석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수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기쁘고요. 제가 많이 힘들 때 도와주신 동기들이랑 우리 친구들, 가족들,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부 비결이 있을까요? 국가고시가 굉장히 좀 양이 방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저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홍보 모델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이었나요? 학교 홍보 모델은 저희 학교 캠퍼스 곳곳을 거닐면서 사진 찍어서 이제 그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학교 홍보 활동 중에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소연 학생에게 있어 세종대학교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제가 1학년 때 학관에서 귀신의 집을 했었어요. 제가 귀신 역할을 맡았었는데 사실 살면서 귀신이 되어서 남들을 이렇게 놀래키는 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 귀신의 집 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추억 쌓았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좀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작은 것도 성취하면은 이렇게 저를 좀 칭찬해주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오늘 분리수거하기, 쓰레기 버리기더라도 뭔가 해내면 오늘도 내가 해냄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칭찬을 해주면 내일을 또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또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그마한 것도 칭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제가 원하던 좋은 결과들 다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석을 하고 싶기는 했어요. 저희 선배께서도 또 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고는 싶은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자꾸 1등, 2등이 엎치락뒤치락해서 확신까지 있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국가고시를 보고 난 이후에도 이제 저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약간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수석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신 한의학과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부모님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졸업식 때 너무 정신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왔는데요. 교수님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제가 6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의학과에서는 어떤 수업이나 활동이 국가고시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저희 학과는 일단 교수님들께서 수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퀄리티 높은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학과 본과 4학년이 되면 CPX라는 실습 수업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국가고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직접 내 동기가 환자가 되어서 내가 또 의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동기한테 연습해보고 하니까 조금 더 기억에 잘 남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기초가 되어서 국가고시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연 학생은 앞으로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의학을 알리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의사가 얼마나 치료를 잘 한다고 한들 사실 한의원에 와보지 않은 환자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중매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서 한의학의 효과를 알림으로써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접하고 한의학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명대학교는 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학교 같아요.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학교 소식 속속 잘 찾아보시면서 대학생활을 100% 넘어서 200%, 300%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